안녕하세요. 이 시간 수시 합격의 모든 것을 소개하게 된 메가스터디 수시 마스터입니다. 대학 입시 준비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벌써 한여름이라 아마 시간이 촉박하다 촉박하다 하는 느낌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 촉박한 와중에 효율성 있게 수시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대학 입시가 수시와 정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모를 리 없죠. 모르면 안 돼요. 수시하고 정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수시 먼저 진행이 되고 정시가 후순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성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는 76.2%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는 몇 프로? 빼기하면 되지. 23.8% 정도의 인원만을 정시에서 선발한다고 보여져요.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수능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시에 이제 할애할 여력이 없어.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고 정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 뭐? 일단은 수시에 가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도 있지만 두 번째로 정시를 위주로 뽑는 학교들은 사실은 중하위권 학교들이 많고 또 서울 안에 있는 학교보다는 사실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훨씬 비중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수시를 놓친다는 건 엄청난 손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시 전형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보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특기자 등의 전형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전형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들이, 각 대학들이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중 수시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전형 41.4% 2019학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선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작년 대비 한 1.4포인트 정도 4%포인트 정도 높은 선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건데 뭐 학생부 교과 전형만이 아니라 이따가 보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렇고 논술 전형도 그렇고 선발 비중이 조금씩 다 높아졌어요. 물론 이것을 다 아우르는 이제 수시 전형 자체가 정시보다는 비중이 작년 대비 좀 더 높아지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중이 가장 높아 보인다 교과 전형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과전형 평가 요소 어떤 거 있나 보면 당연히 교과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부 성적, 그치? 성적이 주요하게 반영하게 되겠고 많은 대학들이 구술 면접을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전형, 학생부 성적과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과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쉬운 점 뭐였다고? 정시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상위권 대학이 거의 많이 실시하지 않아요.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세대, 뭐 경희대, 뭐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이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만이 아니라 종합 전형까지 같이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좀 낮기도 하고 그리고 최초 합격해 가서 등록하는 비율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할까요? 내신이 좋은 애들, 교과 성적 좋은 애들 많이 지원하겠죠. 그러니까 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1등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뭘 노려야 되나? 보면 당연히 종합 전형을 노릴 가능성이 더 크겠죠. 노리면 합격 가능성이 더 크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시 전형 중에서는 24.3%. 아까 교과 전형이 40%를 넘는 걸 생각하면 별로 안 되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수도권 안에 있는 학교만 놓고 본다면 교과 전형의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대학들 다 합치다 보니까 비중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역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수시 전형의 또 다른 전형인 논술 전형 에게 3.8 이렇게 생각하지, 그치? 에게 3.8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시 전체 전형 중에 3.8%, 수도권 내지는 중상위권 학교에 있는 이제 비중을 따지고 보면 얘도 20% 이상 예,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교과 전형, 뭐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이런 비중을 생각을 해보면 세 전형 모두 비슷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 수도권 안에 중상위권의 대학을 놓고 본다면 나 거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교과 전형만이 아니라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까지 같이 준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이 되게 작다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수도권 지역 중상위권 대학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준비를 해야만 한다.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사실 거의 1등급 위주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반면에 종합 전형은 그거보다 조금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논술 전형 내신 조금 더 많이 떨어지더라도 논술이라는 시험 과목을 한번더 치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회가 더 열린 거겠죠.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논술 전형에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성적과 함께 재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다. 오, 재능과 잠재력 어떻게 평가하지? 이런 생각 들죠? 성적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한다 생각하면 되겠고, 성적만이 아니라 비교과 영역도 반영한 학교들이 있어요. 반면에 재능과 잠재력은 어디서 파악을 하느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지게 되는 3요소를 놓고 볼 때, 자기소개서 내지는 추천서 같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그것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종의 3요소, 교과, 그리고 학생부 관리, 비교과 관련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항목은 결국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활동 영역,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지게 되는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뭐가 있냐? 서류하고 면접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이제 거의 모든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을 다 갖출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서류에서 교과 비중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거의 1등급 전후에 1등급 이제 보다 조금 무미진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면 그거보다 조금 공부가 이제 뒤처진 그러니까 1.5등급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합격자도 1점 몇 등급부터 진짜로 막 되게 잘 됐다 이런 친구들은 5등급 거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아주 좋지는 않지만 뭐 잠재력을 보는 거지 학교가 그걸 어디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그것들을 면접관들이 학교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비중 역시도 중요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 그러니까 특별한 스펙, 이런 것보다는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이것들을 골고루 잘 갖춘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충분해요.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일수록 선발 비중이 높다.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교과 전형보다 오히려 종합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려면 뭘 갖추고 있어야 하나 볼게요. 서류하고 면접. 서류 어떤 거 있었나 보면 정리해봤죠. 학교 생활 기록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기부. 학생부 뭐 이렇게 말하는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이제 추천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일반 면접, 심층 면접, 토론 평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성 면접이라 해서 아까 이제 제출했던
1단계에서 제출했던 서류들을 가지고 인성과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생기부에,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면접으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성 면접에 더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인성 면접을 이제 가미해서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의 문제 상황과 관련한 학생의 답변 듣고 것에 따른 뭐 추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제시문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도 서류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토론 평가, 여러 학생들을 모아놓고 토론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평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토론 평가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기억을 해두면 될게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서류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서류가 통과가 되면 면접을 보게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학생부는 비교과 영역 중요해. 왜? 잠재력.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도 필요하기는 한데 가장 매력적인 건 뭐다? 늘 잘하고 있으면 그것도 진짜 매력이 있지만 성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추이. 뭔가 잠재력 있어 보이잖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느껴지잖아. 그래서 그런 추이 등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학생부 역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균형 있게 우수한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공부만 많이 한 친구들, 많이 적합한 전형을 찾아가면 되겠고, 너무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진로만 잘 찾은 친구들 역시도 그 전형을 잘 찾아가면 되겠지. 뭐 특기자라든가 적성. 반면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두 개를 다 골고루 열심히 한 친구들이 가장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 뭐냐면,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용하지 않으니까 나이스하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한다면 교과 전형이라든가 논술 전형보다 훨씬 매력적인 전형이 될 수 있어요. 교과 전형,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훨씬 많죠. 안 하는 학교가 더 적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나 수능 성적 잘 안 나오는데 이러면, 웬만큼 학교 생활을 했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진로 생활도 열심히 했다면 가장 나에게 적합한 전형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어떤 걸 평가하느냐 보면, 성적과 함께 논술을 당연히 평가하겠죠. 그래서 성적은 교과 영역 평가하는 걸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대체적으로는 성적, 교과 영역을 많이 채점하지만 비교과 영역을 채점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비교과 영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느냐, 출결 상황,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 평가를 하게 되니까 내가 봉사활동 꽤 있다. 그 다음에 출결이 꼭 0일이어야 되는 건 아니야. 결석한 날이 0일이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학교마다 한 이틀 정도까지는 감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출결도 이상이 없고 봉사도 웬만큼 했다. 그리고 교과 성적도, 사실 논술 전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가 논술이라는 시험을 한 번 더 치르기 때문에 성적과 논술의 비중에서 논술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만점을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가 60대 40이야. 그리고 70대 30. 그리고 올해 2019학년도 어떻게 됐냐면 연세대 성적 보지 않고 논술 100만, 100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해가지고 주변이 다 반신반의 했죠. 진짜 진짜 이렇게. 그럴 정도로 사실 논술 전형은 성적보다는 논술 비중이 커요. 그리고 성적도 내가 4등급인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4등급인 친구들도 사실 학교마다의 기준을 통한 점수 편차를 놓고 보면 1등급 아이와 4등급 아이의 점수 차가 뭐 20점 만점 중에 한 0.8 이 정도밖에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신이 좀 낮다고 해가지고 논술도 안 되겠네, 그냥 정시로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신이 낮더라도, 그치, 성적, 학교가 교과와 함께 비교과를 봐. 비교과 출결 괜찮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괜찮아. 감점이 없어. 그러면 내신 감점만 좀 있겠지. 그리고 논술 전형을 치르는 학생들 대부분 내신은 사실 1등급, 2등급은 거의 없어요. 물론 시험을 보러 가기는 하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합격을 하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들여서 수시 지원을 하게 되겠고, 논술 전형 한두 개 쓰거나 내지는 논술 전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교과 성적이 내신이 대체적으로는 2등급 후반이나 3등급부터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4등급이면 사실 뭐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논술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논술 비중이 더 크고 성적 비중도 사실은 학교마다 가이드가 있지만 편차가 있어요. 뭐 점수 급간이 큰 학교가 있고 낮은 학교가 있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별로 편차가 없는데 5등급부터 9등급까지 편차가 엄청 막 떨어지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술 전형, 아, 논술 비중이 크구나. 나 논술 조금 쓰는 것 같아. 좀 공부하면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특히나 내신이 좀안 좋다, 뭐 4, 5등급 이렇게 끼어 있다 이러면 가급적이면 도전해야 돼. 그치? 도전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아까 연세대가 성적은 안 보고 내신은 안 보고 논술만 100이라 했지만 역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학교들보다 쉬운 편은 아니겠지. 논술 전형에서 가장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연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수능 역시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정시에 맞물려 논술 전형을 함께 치르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그렇구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논술 전형 유형을 놓고 보면 어떤 유형이 있나? 인문 논술,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이렇게 있습니다.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인문계고 이게 자연계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딱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인문계 논술 어떤 게 있나 보면, 인문 논술을 보는 학교, 수리 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가 논술 전형을 치를 때까지만 해도, 2017학년도까지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고대는 모든 인문 계열에 있는 모든 학과가 수리 논술을 봤어야만 했는데, 이제 고대가 이제 논술 전형을 폐지한 이후로 놓고 보면 수리 논술을 모두가 봐야 하는 학교는 없어요. 다만 인문 논술만 보는 학교는 많지, 당연히. 네, 수리 논술까지 봐야 하는 학교들 몇 학교 있다. 뭐 건국대라든가, 그다음에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숭실대, 경희대. 한 이렇게 여섯 학교 정도가 모든 학과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경 계열 내지는 사회 계열과 관련된 학과에서 수리 논술을 보게 된다. 수리 논술만 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 인문 논술 더하기 수리 논술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은 어느 학과든 인문 논술만 시험 보게 되겠고, 이 학교들도 상경 계열과 사회 계열 이것도 체크해야 돼요. 이런 제외한 인문 계열들은 그냥 인문 논술만 봐요. 그러니까 아, 인문계 논술, 인문 논술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학교들은 수리 논술, 경희대 상경 사회과 가고 싶어, 뭐 사회학과 가고 싶어 이러면 사실 수리 논술 봐야 돼. 그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계 논술 중요합니다. 자연계 논술도 아까도 봤지만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의 대체적으로 수리 논술을 봅니다. 수학과 관련된 논술이죠. 그리고 과학 논술만 보는 학교 체크해보면 있어요. 서울여대 과학 논술만 봅니다. 반면에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사실은 상위권 학교들이지. 그래서 수리 논술, 과학 논술 보면서 과학 논술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 있습니다. 뭐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 어느 학교 있나 보면 연세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좋은 학교들 많아. 그치? 그리고 수리논술, 과학논술 보면서 과학논술이 선택이 아니라 통합형으로 나오는 학교, 뭐 동국대, 숭실대, 뭐 아주대, 의대, 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대 가고 싶은데, 아주대, 의대 가고 싶다 이러면 과학논술 봐야 돼. 다만 과학논술을 이제 과목별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통합형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 체크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설마 시험장 가서 당황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어떤 논술을 보는지, 수리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과학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또 우리가 체크해 둬야 되는 거,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있고 수능 후에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11월 되면 다들 긴장하지. 작년에는 수능 전에 지진이 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상 최초로 연기가 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역사적인 일이죠. 어쨌든 그 수능,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수능을 전후로 해서 많이 논술을 치르게 되는데,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수시 1이라고 해서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별로 없는 반면에 수능 후에 보는 학교가 훨씬 많다. 수능을 치른 그 주에 뭐 목요일에 치르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에 보는, 토요일, 일요일에 보는 학교들이 거의 대다수, 한 주 있다가 보는 학교들, 그 다음에 조금 더 텀 있게 보는 학교들이 있고, 수능 전에 보는 학교는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경기대라든가, 그 다음에 한양대라든가, 이런 학교들 몇몇 학교 없으니까, 그런 학교들 체크를 해두고, 경기대, 시립대, 홍대, 성신여대 이런 학교들 수능 전에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을 체크해 두고, 내가 홍익대 가고 싶다 이러면, 뭐 작년에도 홍익대 이제 수능 전에 시험 봤었지.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나 수능 전에 보는구나라고 미리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수능 전에 내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되겠죠. 수능 후에 보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논술 공부를 이제 뭐 수능 바로 직전까지 하지는 않죠. 수능 끝나고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 전에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친구들이 수능 후에 잠깐 준비를 하더라도, 파이널로 준비를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수능 전에 보는가 수능 후에 보는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대부분의 학교가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리고 절대평가가 된 영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무조건 영어가 2등급 이상이 되어야 돼. 뭐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은 학교들 꽤 있어요. 연세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그리고 일부 학교들은 한국사 응시 반드시 해야 되고 한국사 응시도 뭐 4등급이 돼야 돼. 뭐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은 학교들이 꽤 많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수능 최저가 있다면 그 중에서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탐탐 합이 뭐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영어 최저 2등급, 뭐 한국사 4등급 이렇게 꼬리로 딸려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잘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랑 한국사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작년에도 시험 봤던 친구 중에 이제 수능 점수가 좋았는데 막 다 1111 이렇게 맞았어. 근데 영어가 4가 나왔어. 완전 대박이지. 대박 잘 못 본 거지, 영어만. 그래서 연세대를 시험 보러 갈 수 없는, 논술 전형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겠지만 어쨌든 절대평가가 된 영어를 포함하는 학교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한국사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리고 점수가 필요한 학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최저 학력 기준을 통해서 반드시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 전형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전형들을 아울러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대해서 따로 떼어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기소개서 뭔가? 아주 아름다운 말이지. 학생 자신의 꿈과 열정을 확인시키는 자료다. 자기소개서 어느 전형에 필요하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말했던 학생의 잠재력,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구성이 되나 보면 공통문항 3개, 그치? 그 다음에 자율문항 1개, 이렇게 해서 총 4문항으로 구성이 돼요.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봅시다. 문항 1, 문항 2, 문항 3. 엄청 길지? 엄청 긴데 대체적으로 뭘 하고 배우고 느낀 점, 또뭘 하고 배우고 느낀 점, 또뭘 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자신이 경험이라든가 행했던 학교 생활 안에서 행했던 활동들을 토대로 내가 느낀 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제일 눈에 띕니까? 자수. 후덜덜하지? 천자, 1500자, 천자. 이거 쓰기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에피소드, 사례 하나 가지고 이 천자를 쓴다는 게 정말, 불가능하진 않지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두 개, 세 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어디서 이런 경험과 활동들을 찾아내서 써야 되나 놓고 보면, 내 안에 있는 그런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쓴다기보다는 이미 제출한 서류 뭐, 학생 기록, 학교 생활 기록부, 그치? 학생부를 통해서 많이 찾아내서 소재, 글감을 찾아내가지고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통문항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이세 문항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미리미리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자율문항 같은 경우 보면 서울대. 한번 읽어볼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책세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입니다. 가장 독특한 유형입니다. 대학 자율문항 중에서도 독특한데, 이런 문항 말고 일반적으로 연세대에서 나오는 문항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그 다음에 교육 환경 등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연세대 문항과 관련된 스타일은 진짜 많은 학교들이 비슷하게 사범 문항으로서, 자율 문항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중앙대라든가 외대라든가 경희대도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아주 똑같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뭐를 물어보냐면 지원 동기, 그리고 학습 계획, 어떻게 너 학업을 이어나갈 거냐, 학업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 4번 자율 문항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4번 자율 문항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두면 되겠고, 반드시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1, 2, 3번 공통 문항은 이미 써놨는데 4번 문항 때문에 당황해 가지고 수시 원서 접수하는 기간에 내신 공부도 못하고 수능 공부도 못하고 머리가 아프도록 3, 4일 동안 싸매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4번 문항과 관련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학교가 4번 자율 문항이 똑같네? 이러면 엄청 나이스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나 놓고 보면, 등장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쓰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 얘기를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꾸 친구들 거 보고 따라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표절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고1, 2, 3을 관통하는 활동이 있는가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자소서 소재를 찾을 때 물어보게 되는데, 꼭 관통하지 않더라도, 관통한다면 일관된 이제 성향을 갖고 이제 준비가 철저한 그런 친구로 평가가 되겠잖아. 근데 꼭 관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1학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2학년 때는 의사가 되고 싶다 해도 사실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쓰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요 내용으로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 나열보다는 구체성을 가진 이야기를 써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성공했다, 나는 성적이 향상됐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성적이 결국 거기서 거기 도진개진의 그 자리에 있더라도 어떻게 노력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이러한 과정과 구체적인 얘기들을 써줘야만
나만의 자소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등장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아울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에 안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지, 어떻게 성숙하게 됐는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구성하는 요소, 아까도 말했지만 관통된, 일관된, 객관적인, 진실한 이런 내용 구성해야 되고, 내용적인 면으로는 아까 공통문항 1, 2, 3번에서 봤듯이 사실은 학업적인 부분, 학습 경험을 물어보는 공통문항 1번에서 체크가 되는 거고, 비교과활동 세 가지, 요거는 두 번째 공통문항에서 체크가 되는 거지. 학교 내 활동 세 가지 이내로 뭐 기술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과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쓰게 만든 공통문항 3번이 사실은 인성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집중하는 세 가지, 아, 1, 2, 3번에 다 각각 들어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번째, 면접으로 가겠습니다. 대학 입시 마지막 관문이죠. 그치? 자소서랑 학생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를 포함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오늘 일단 합격했어. 아싸, 나이스. 이러고 면접 보러 오세요. 이렇게 통보를 받잖아. 그러면 아, 나 면접 보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면접은 결국 대학 입시의 마지막 관문이다. 몇 배수? 서류를 통해서 아마 2, 3배수, 뭐 많게는 한 6배수까지 뽑잖아, 학교가. 그 와중에 내가 합격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면접의 종류, 아까 처음에 살짝 설명했듯이 인적성 면접,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있어요. 입니다. 인적성 면접,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반한 질문을 합니다. 서류, 아까 기억하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진짜 이 내용들을 학생이 썼는지, 학생이 경험을 했는지, 활동을 했는지 진위 여부부터 체크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통해서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적성 면접 어떻게 치러지나 보면, 서류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 아까 얘기를 했고, 여러 이제 면접관, 뭐두 분에서 세 분? 이런 면접관들이 앉아있고, 이제 지원자가 들어가서 10분 내외로 문답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때 가장 잘 대답할 수 있겠어? 학생부, 그치? 학교생활 기록부랑 또 뭐, 자소서, 내지는 추천서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되게 사소한 것부터 아니면 되게 굵직굵직한 사건까지 물어보는 추이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쓴 자소서,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심층 면접. 문항 중심의 구술 면접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시문을 주고, 그치? 그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다른 질문들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주로 상위권 대학들이 좋아합니다. 그치? 뭔가 하나 더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문항 중심의 구술 면접이 있어요. 논술 전형을 폐지한 고려대학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면접 꼭 보지. 그래서 면접을 구술 면접, 심층 면접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제시문 면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치? 지원자가 제시문과 질문지를 미리 받게 되고,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서 그거를 읽어보고 답변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면접실에 다시 들어간 다음에 5분 내외, 길게는 10분 정도 대답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추가 질문에도 대답을 하게 되고, 피드백, 서로 이제 문답을 주고받게 되는 상황으로서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 관련 질문들 보면,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뭐 동물에 빗대어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사물에 빗대어서 얘기해보세요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신의 장단점 설명해보세요. 이제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평소에 사실은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지만, 딱 질문을 받고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성 관련해서 질문으로 나오는구나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전공 적합성 관련된 질문들은 보면 지원 동기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왜 하필이면 영어 영문을 선택했냐? 이런 거. 아니면 왜 하필이면 경제학과를 지원하게 되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우리 학과에 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장점이라든가 강점을 부각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거, 선생님 되고 싶었다가 의사가 되고 싶었을 때 왜 진로가 바뀌었니? 이런 거 많이 물어봐. 그래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질문들, 이런 게 있구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소양과 관련된 질문들, 이거는 사실은 교대나 아니면 사범대 뭐 이런 학과들 가는 친구들, 내지는 뭐 간호학과라든가 의사가 되려는 친구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게 되는, 받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소명의식이 필요한가, 또 예를 들어 교대 같은 경우는 중고등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되려고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법과 관련된 학과를 가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 내지는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질, 소양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내지는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한 소양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겠구나, 소양과 자질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쭉 살펴봤지. 면접 대비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모의 면접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면접관들이랑 대면을 하게 되면 긴장이 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말문이 막히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 구상을 했던 것들이 이제 면접장에서는 잘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되고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 심지어 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속상하니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속상하니까, 내가 잘 준비를 했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니까 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의 면접은 최소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잘 하는가, 아니면 연습이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내가 웬만큼 말을 조리있게 잘하는구나, 긴장하지 않고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면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도 되고, 근데 모의 면접을 해봤는데 안 되겠다,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두세 번 정도 더 모의 면접을 실행해보고 신청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체크 네 번째 보겠습니다. 면접 내용과 관련된 대비 아주 많지. 그래서 제출된 서류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자. 아까 말했지만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는 통달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해두면 되겠고, 예상 질문, 아까 선생님이 뭐 세네 개씩 아까 보여줬지. 그래서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어요. 빼곡하게 써서 준비하는 것도 준비지만 사실은 그 빼곡하게 쓰면 외운 티가 너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머리 안에서 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흐름을 기억을 해두면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두면 좋겠고, 거울 보면서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통한 질문을 유도하라. 그리고 학교별 기출문항들 분석, 탐구과목, 교과서들을 틈틈이 읽어두고 지원대학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자. 뭐 이런 부분들 주요 내용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그치? 수시 전형 자체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진다 부터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자소서, 그치? 그 다음에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구술 면접 준비, 이런 거 필요하고, 논술은 논술 나름대로 인문계랑 자연계가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쭉 설명을 해줬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서머리가 잘 정리가 서머리 돼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수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 합격의 모든 것들을 사실 메가스터디 수시 마스터들이 많이 준비를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공유, 합격 얘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수시 1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같이 하면 같이 꽃길 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많이 찾아와서 같이 주요한 합격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